아, 최악인데? 볼거리? 네, 안성 갈 거예요. 어학예술대학교 가가지고 제가 졸업장을 받아야 되거든요. 안성에 좋아하는 맛집 가가지고 맛있는 것도 좀 먹고 좀 그러려고 합니다. 오늘 하루도 좀 브이로그식으로 한번 잘 찍어볼게요. 일단 제가 바라는 건요, 몰라요. 큐어 31? 네, 요거 일단 발라주고요. 그 다음에 아이소이 닥터크림 발라주고요. 크림 하나 발라줘야 돼요. 그리고 또 아이소이 거 로션. 다녀올게요. 차를 어디다 댔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. 차를 내가 어디다 댔더라. 저기 있네요, 차가. 제가 올해 졸업을 했거든요. 그러니까 사실 이번 해가 지금 12월 13일이니까 얼마 안 남았잖아요. 2023년도에 제가 군대 갔다고 이제 졸업을 했는데, 안성 갈 일이 딱히 없을 줄 알았어요. 근데 이제 갑자기 전화가 어느 날 오더니 졸업장 받으러 오셔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. 주변 사람들은 그 졸업장 그거 굳이 없어도 큰 문제는 없다고는 하긴 하는데, 그래도 뭐 좀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? 그 종이 하나라도 있는 게. 오랜만에 안성 가서 아는 얼굴 볼 수 있으면 보는 것도 좋고, 제가 좋아하는 맛집이 있기 때문에 반년 이상 만에 안성으로 한번 떠나볼까 합니다.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만약에 이 영상이 즐거우시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. 그 안성 지금 가는 길에 김영모 제과점이 있어가지고 좀 유명한 뭐큰 데가 있나 봐요. 그래가지고 좀 맛있는 빵 같은 거좀 먹으면 어떨까 싶어가지고. 벌써 도착했네. 다 왔는데요? 여긴데? 몽블랑이 유명하대요. 근데 몽블랑이 뭔데? 몽블랑이 뭔지 알아야지. 뭐가 몽블랑이야? 아, 잘 생겼어. 어렵다, 어려워. 뭐가 너무 많아도 어렵다, 그지? 맛있겠다, 그지? 응. 근데 이거, 나는 몽블랑이란 걸 안 먹어봐가지고, 무슨 맛인지를 잘 모르니까, 사실. 첫 시도면 생 몽블랑으로 해야 되는데, 너무. 근데 나 망고 좋아해. 난 망고 좋아해. 일단 요걸로 간식을 딱 때우고 산책도 좀 하고. 그런 별뜻 싶어요. 몽블랑. 아니 근데 요즘 내가 잠을 못 자. 집에서 이사가 오고 있거든? 그 옆집 이사 오면서 그 리모델링을 하고 싶으신가 봐. 그래서 저번에 우리 공사해도 되는 사인 받아갔단 말이야. 근데 공사를 했을 때 이게 제일 피해를 입는 게 나야. 왜냐면은 옆집이랑 바로 옆이 내 방이거든? 그러니까 진짜 아침마다 있잖아, 공사 소리가 엄청 크게 들리거든. 그래가지고 요즘 진짜 내가 보통 새벽에 잔단 말이야. 한 4시 5시쯤 자는데 한 8시 9시면은 계속 아으아으 이런 소리가 난단 말이야.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자꾸 잠을 엄청 깨요. 내가 이거 오늘 안성 가야 돼가지고 어제 좀 나름 일찍 잤어. 한 2, 3시 평소보다는. 오늘은 근데 내가 더 일찍 자는데 그거 공사를 더 일찍 시작하는 거야. 원래 평상시엔 9시쯤 시작했는데 오늘 한 7시부터 시작하더라고. 아, 이거 진짜 큰일 났다 해가지고 내가 이거 오늘은 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에어팟 프로를 딱 꽂았어. 그래서 노이즈 캔슬링을 딱 틀었거든. 그래서 원래 소리가 아으 이런 소리면 갑자기 여기서 랄랄랄랄랄 이런 소리가 그러니까 이게 더 열받아. 이게 갑자기 노이즈 캔슬링 뚱 하고 키니까 갑자기 슝 거든.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이러니까 엄청 열받더라고. 그래가지고 아 개열받아, 아 개열받아 이러고 그러고 나서 아 이거 진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음악을 들었지. 그래서 음악을 들고 다시 자가지고 그 뒤로 한 3시간 잤는데 약간 정신이 반쯤 깨어있는 상태로 자가지고 아 좀 고통스럽더라고. 오늘 아침 좀 고통스러웠다. 그래서 지금 안성에 가는 운전을 하고 있는 이 와중에도 살짝쿵 피곤하기 때문에 커피 한 잔 마셔주면서 다시 한번 안성으로 떠나가 봅시다. 일반 순대국이랑 똑같죠? 근데 달라요. 고추기름 두 바퀴 반. 하나, 둘, 이렇게. 그리고 들깨가루. 네.
고추는 이제 취향껏. 새우젓 45마리. 기가 막혀져요. 오, 진짜 맛있다. 순대 도우차. 우와, 내가 참 동화를 자주 본다. 나도 오랜만이야. 난 왜 여기로 자꾸 오는 거지? 원래 이쪽 계단길로 가면은 좀 힘들고 좀 덜 힘들라고 가는 길이 이쪽이었거든. 오르막? 어, 오르막. 좀 살살한데? 오, 여기 산이라 추운가 봐. 어, 맞아. 맞아, 산이라 추운가. 졸업장 받았어요. 아는 사람은 한 명도 못 만났어. 조교님들을 봤는데 처음 본 사람들이. 심지어 그 사람도 날 누군지 몰라. 이거 하나 받으러 먼 길을 달려왔네. 그지? 나도 그럼 이제 최종학력 대조림? 오랜만에 게임 한판 하러. 머리 좀 써야 되겠구만. 뭐 할 건데? 뭐 할래? 서든 어택 한다고? 1대1 한판 할래? 서든 어택 1대1? 난 AI랑만 잘하는. 나 한판 하자. 서든은 또 내가 진짜 가르쳐줄게. 야, 어떻게 하는 건지. 멘탈 나가는 거 아니야? 근데 중요한 건 뭐다? 나도 못한다. 나는 근데 항상 하는 판이 있어. 그 컨테이너 박스에서. 그거 왜 박스? 거기서 1대1? 아, 1대1은 안 될 것 같은데. 1대1 안 돼? AI랑만 하면 안 될까? 아니야, 1대1 해야지. 난 1대1 아니면 안 해. 이거 이메 팔게요? 오케이, 가보자. 안녕하세요. 자, 반갑습니다. 아니, 어떻게 PC방에서 만나가지고. 2023년 처음 PC방 온건데 딱 여기서 형을 딱 만났네. 아, 뻥치지마. 진짜요? 진짜요? 지금 너가 몇 살이야? 18살이야? 이제 18. 18인데 과대를 맡고 있다니. 아, 과대는 아니고 파트장. 이제 드럼 파트. 아, 오늘 졸업장 받으러 왔거든. 졸업장 받으러 왔다가 아유, 아는 사람 없나 하다가 아, 이제 그냥 이대로 돌아가기가 좀 아쉬워가지고 옛날 추억 찾을 겸 PC방이나 한번 와야 되겠다고 왔는데 어떻게 여기에 너가 있어가지고. 아, 어떻게 지내는지 근황 좀 얘기해줘봐. 근황이라 할 건 딱히 없고 이제 계속 여기서 연습하고 재즈 공부하고 연애하고 연애도 하고. 요즘 운동이야? 운동도 하고 있죠. 요리를 막 하던데? 사실 요리는 안성에서 먹고 살려면은 안성에 먹을 데가 없거든요. 그렇지. 근데 맛있게는 먹고 싶고. 그죠, 맛있게는 먹고 싶고. 재료 식당은 4개밖에 없고. 그렇지. 또 차가 없으면 멀리도 못 나가잖아. 그죠, 차가 없으면 또 멀리 못 나가니까. 근데 지금 면허를 못 따지. 못 따죠. 민증도 아직 안 나왔어요. 민증도 나왔는데 대학생이야. 아무튼 학교 생활 어때? 재밌죠? 너무 재밌죠? 재밌어? 동화에 대한 좀 장점 얘기 좀 해봐. 동화에 대한 장점? 안성이라는 요 섬 안에서 정말 사람들끼리 화목한 분위기에. 그렇죠. 너무나 좋은 그런지 시너지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수련하는 바이브로 오거든. 수련도 그죠? 수련 장난 아니죠. 근데 3년 동안 진짜 그냥 이 달고 나왔네. 근데 이제 보통 안 그런 사람이 더 많지. 나는 좀 전자였거든. 놀러 왔거든. 네. 나 폐관 수련 쪽은 아니었어. 나 군대 가서 폐관 수련 해. 군대 가서 폐관 수련. 그럼 갔다 오면 몇 살인가? 23살이네. 갔다 오면 22이 있겠죠. 22? 네. 1년 가서 1년 있다. 하면 졸업하면 23? 네, 아마 그럴 겁니다. 졸업했는데 23이래? 진짜 최고다. 진짜. 근데 내가 진짜 요즘 많이 느끼는 게 요즘 젊은 드러머들이 진짜 너무 잘 치니까 그냥 다 너무 잘 치더라고. 진짜 각자 스타일도 있고. 나도 잘 치고 싶어. 나도 레슨 받으러 가고 싶다. 얘한테 레슨 받아야 돼 진짜로. 얘한테 오그루핑 배워야 돼. 아, 여러분 진짜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인사 한번 했는데 아, 이게 또 만나는 게 또 PC방이어가지고 조금 더 그거 해야 되는데. 나중에 앨범 내면 또 한번 출연해줘. 아, 너무 좋네요. 앨범 쇼케이스 바이브로다가 앨범 홍보도 한번 해주고. 아, 진짜. 아무튼 선재 음악 활동 많이 사랑해주시고 친구들을 기다리지. 아, 지금 저기 비콘 가 있다고 해요. 아, 그래? 조심히 가시고. 네, 가시네요. 재밌게 놀아. 네, 인지 계속. 바이바이. SK.